어렵고 골치 아프고 답답한 정치 현안들을 여러분께 시원하게 설명해드리고 따드릴 정치 오프너 순서.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탈당. 그냥 탈당도 아니고 또 탈당입니다. 민주당에서 국민의당으로 또다시 민주평화당으로 당을 옮겨왔던 의원들이 결국 민주평화당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정동영 대표는 명분 없는 탈당이다. 내년 총선 공천권을 주장하다가 탈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과연 이들의 탈당, 정계 개편의 태풍의 눈이 될 수 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은 정치인의 탈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인의 탈당, 더 이상 감동도 의미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꼴통, 꼴통. 예, 이런 말이 우리 정치권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영어로 이디엇이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민주당 논평 가운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겨냥해서 꼴통이라는 뜻으로 이디엇이라는 영어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황교안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민주당이 이렇게 나가니까 자유한국당은 사과를 요구하고 민주당 이전에 했던 막말까지 상기시켰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막말의 원조는 자유한국당 아니냐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는데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사이에 오갔던 막말 공방. 과연 어떤 막말들이 있었는지 여러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청문회가 아니고 청문회에서, 즉 청문회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있지 않습니까? 기자들이 이번에 새로 지명된 장관 후보자 가운데 가장 많은 관심을 쏟아내고 있는 인물이 바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기자들 앞에서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는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냈던 조국 후보자. 기자들 앞에서는 정작 한마디도 하지 않고 딱 이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들이 많이 답답해하고 있는데요. 법무부 실무자들이 기자들과 조국 장관 후보자 사이에서 대단히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 또 탈당과 관련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평화당의 이른바 대한정치연대라고 하는 모임을 만들었던 호남 지역 의원들이 있습니다. 오늘 탈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 대한정치 소속 10명의 의원들은 변화와 희망의 미랄이 되기 위해 민주평화당을 떠납니다.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 여당과 제1야당은 국민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고 자신들의 기득권만 유지하는 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분오열되고 지리멸렬한 제3세력들을 다시 튼튼하고 건강하게 결집시키면서 국민적 신망이 높은 외부 인사를 지도부로 추대하고 시민사회와 각계 전문가가 대거 참여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한신당 건설에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두렵다고 주저앉아 있으면은 아무것도 변화할 수 없습니다. 예, 저 마중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정치권에서 가장 먼저 썼던 정치인이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마중물이라고 하는 표현이 정동영 대표와 결별해서 민주평화당을 떠나는 의원들의 입에서 나왔네요. 윤태권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SBS의 김영환 논설위원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자회견은 원래 예정됐던 거죠? 다들 알고 있던 내용을 공식적으로 확인시켜준 기자회견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원래 예정됐던 것을 한 것이고요. 예. 좀 전에 유성엽 대표가 말하기를 저 10명이 탈당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예. 계산을 해보면은 민주평화당에서 나온 의원은 9명입니다. 왜냐하면 장정숙 의원이 지금 저 대한정치연대 같이 하고 있지만은 소속은 바른미래당이기 때문에 의원 수가 줄어드는 것은 이제 9명입니다. 근데
오늘 오후에 저 김경진 의원도 또 추가 탈당한다고 예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평화당에서 14명 의원 가운데 여기서 9명, 그다음에 오후에 김경진 의원 합해서 10명이 탈당하게 돼서요. 민주평화당은 이제 4명만 남는 아주 미니정당으로 전락을 하게 됐습니다. 예, 민주평화당 의석이 14석이었는데 10명이 탈당하면 딱 4명만 남게 된다. 참 답답할 것 같은데. 그 장정숙 의원인가요? 네. 장정숙 의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재밌네요. 지금 민주평화당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민주평화당 탈당한다는 기자회견 자리에 같이 섰는데 지금 당적이 바른미래당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헷갈릴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비례대표 제도가 낳은 어떤 풍경인 것 같습니다. 예. 장정숙 의원은 원래 그 바른미래당 소속이었는데 민주평화당이 생기면서 1차 탈당을 했죠. 근데 실제 탈당은 안 하고 탈당을 실제로 하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만 탈당하고 의원직은 그대로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 다시 민주평화당을 탈당함으로써 두 번째 탈당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건 정치적 탈당이고 계속해서 바른미래당 소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상상 탈당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상 탈당이다. 원래 처음에 지난 20대 총선 때 국회의원 됐을 때는 국민의당 소속이었을 가능성이 크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국민의당 비례대표. 예,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원내 입성을 했는데 보니까 서울대학교 성악과를 나오고 뭐 교육학 석사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국민의당 비례대표가 됐다가 국민의당이 쪼개지면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으로 네. 나뉘어졌는데 그럼 국민의당의 당적이 중심이 고스란히 바른미래당으로 갔으니까 법통이 거기까지는 따라간 건데 그다음에 바른미래당 탈당을 한다고 해서 민주평화당에서 활동을 했는데 여기서는 탈당을 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있으니까 네. 활동만 민주평화당에서 하고 실제 당적은 바른미래당. 그러니까 뭐 탈당해라 제명시켜달라 그런 공방이 한참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가 이제 그 공방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제 잠잠해졌는데 이런 좀 웃지 못할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바른미래당에서 실제로 그 의원직을 사퇴한 사람은 한 명 있어요. 오세정 현 서울대 총장. 서울대 총장을 또 가니까. 그렇죠. 바른미래당으로 예. 가서 비례대표로 활동을 하다가 서울대 총장의 출사표를 던지면서 그 의원직을 사퇴를 하고 탈당을 하고 그 자리를 이제 임재훈 의원이 이어받았죠. 제가 오늘 사석에서 오재세 총장을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서울대 총장도 참 오세정, 어렵고 힘든 오재세가죠. 네, 오세정. 오세정 서울대 네. 총장인데 서울대 총장도 참 어렵고 힘든 자리긴 하지만은 국회의원 할 때보다 지금이 훨씬 좋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그 기억이 나네요. 그 바른 미래당에 있는데 참 활동은 민주평화당에서 하고 민주평화당 탈당도 선언을 했는데 이건 참 웃지 못할 일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정치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 아닌가.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됐다가 그 정당과 뜻을 같이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당당하게 탈당을 하고 국회의원직 버리고 가서 활동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대로 배어나는 조치 아닙니까? 그럼요. 근데 정치인에게는 그 국회의원직 배지가 전부예요. 그러니까 배지가 없으면 국회의원직이 없으면 정치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영향력이 없고요.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어떤 뭐 언론 보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욕심 때문에 저런 무리수를 드는 거죠. 예. 그런데 그런 정치인들은 항상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정치인이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로 원하는 정치, 하고 싶은 정치, 국민들과 공감하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그 욕심이 시청자분들에게 또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유성용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이 사람들은 이제 탈당하고 나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김영환 의원. 일단은 이제 제3신당을 만들겠다 제3신당.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예. 이제 같이 모여 있으면서 좀 더 명망 있는 인사를 갖다가 대표로 영입해서 하겠다. 그리고 다른 정당 그리고 또 무소속 의원들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서 지금 그 여당에도 실망하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에 또 극단적인 보수 행태에도 실망한 그런 중도적인 인사들을 모아서 제3신당을 창당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3지대 신당이라고 하는 말도 뭐 새롭지는 않습니다. 매번 대선 앞두고 총선 앞두고 나왔던 제3지대 신당. 아마 제 기억에는 2007년 대선 전이 가장 저 제3지대 신당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 쪽에서 그 얘기가 나왔었죠? 기억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안철수 대표가 그때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했을 때 그쪽이 좀 힘이 실리는 분위기, 그리고 대선 끝나고 또 이제 신당을 창당하려다가 민주당하고 또 합당을 하고 또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윤태곤 시장 얘기하는 건 2012년 대선을 얘기하는 거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2007년 정동영 후보와 이명박 후보가 맞붙었을 그렇죠. 때 그 당시 정동영 후보의 당적이 엄청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른바 대통합 민주신당이라고 흐르고 흐르고 흘러서 마지막에 나왔던 그 정당 이름이 대통합 민주신당인데, 이른바 네. 제3지대 신당이었던 거죠. 근데 그때 제3지대라고 했던 것은 지금의 제3당하고는 의미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열린 우리 당이라는, 말하자면 그때는 그 껍질을 벗자, 그리고 바깥에서 다시 다 같이 모이자, 그런 의미의 제3지대 신당이었고, 지금도 제가 이 관련해가지고 여러 기자들이 이게 전화를 많이 받아요. 어떻게 네. 생각하냐. 저는 대답을 하는 게 저도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정동영 대표하고 대한 정치 소속 쪽의 이제 공방을 보면은, 자, 대한 정치 소속 의원들은 정동영 대표가 당권에 집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정동영 대표는 저분들이 공천권을 노리다가 안 되니까 나갔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민주평화당에서 당권과 공천권이라는 의미가 바깥에서 볼 때는 그게 저렇게 사생결단할 정도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민주평화당이 정말로 인기가 좋아가지고 여기 공천하면은 무조건 될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싸우느냐? 아니면 이 현역 의원들은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정동영 의원이, 그럼 박지원 의원은 목포에서 공천 안 주고 다른 사람 줄 것 같냐? 그렇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예. 잠시만요. 여기서 지금 박지원 의원, 유성혁 원내대표가 많이 나왔는데 말이죠. 시청자 여러분, 박지원 의원 당적이 몇 차례나 바뀌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지금 잠시 확인을 해봤는데, 처음에 14대 때 민주당, 국민의힘, 통합민주당, 무소속, 또 민주통합당, 새정치민주연합,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국민의당, 민주평화당, 이번까지 하면 10차례 정도 되는데, 박지원 의원과 가까운 김정현 부대변인이 있어요. 지금 아마 케냐에 봉사활동을 네. 위해서 갔는데 자신의 SNS에 쓴 걸 보니까는 이번에 11차례 자기가 당적을 바꾸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뭐 예전에 DJ정부 시절에는 그야말로 실력자였고 핵심 실세였고 그러긴 했는데, 이 박지원 의원의 당적 변경 이 이력만 보더라도 정치인들이 선거를 앞두고 대선을 앞두고 당적을 바꾸고 기존에 몸담았던 정당을 떠나고 결과적으로 다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겠다, 한 번 더 당선되겠다, 뭐 이런 의지와 욕망의 발현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지금 뭐 탈당의 배후 조종자가 박지원 의원이다라고 이제 정동영 대표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그 수컷 공작새가 암컷에게 마음을 얻기 위해서 화려한 지금 날개짓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뭔 말이냐면 결국에 저 대한정치 세력의 저러한 모습들은 민주당을 향한 하나의 구애의 몸짓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민주평화당의 공천을 받아서 호남 지역에서 내년 총선에서 당선될 만한 의원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분들이 탈당을 하게 된 가장 근본 원인은 내년 공천과 배지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정동영 대표에게 이 대한정치 세력은 아니 민주당하고 같이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얘기를 좀 해서 우리 공천권, 지분권을 좀 확보해라라고 했는데, 정동영 대표는 자력갱생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점들이 되게 이제 부딪힌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대한정치 세력들은 앞으로 우리가 이제 바른미래당에서 있는 호남 쪽 의원들 그리고 다른 무소속 의원들과 해서 좀 호남의 하나의 세력을 구축을 해서 이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런 것들을 협조함으로써 본인들의 하나의 지분과 공천권을 좀 확보하려는 예. 정치적인 계산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여기서 지금 장성철 소장이 하나의 가능성, 하나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일단 민주당을 향한 구애다, 탈당한 네. 것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과 함께해서 당도 같이 하거나 혹은 그게 아니더라도 적어도 공천권은 네. 보장을 받는다. 네. 그러면 또 다른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바른미래당에도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이 일부 있잖아요.
그렇죠. 이른바 네. 손학규 대표 쪽을 이 사람들이 염두에 두고 떠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정당과 힘을 합쳐서 제3지대 신당을 만든다는 것 아니냐. 뭐 그런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관측이 굉장히 많았는데 일단 오늘은 유성엽 대표가 이제 기자회견하면서 바른미래당의 그 저 호남 의원들하고 연대를 생각하고 있느냐 했더니 그것은 아직 아니다. 그러면서 좀 더 많은 그 좀 그 문호를 좀 더 열어놓는 그런 얘기를 했고 손학규 대표도 같은 질문을 받고 아직은 뭐 국민의당 저 민주평화당 내부는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뭐라고 할 말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래도 어떤 같이 활동하던 그런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그 저 바른미래당에 있는 호남계 쪽하고 지금 나간 탈당 의원들하고 얘기를 하고 연대를 모색하지 않을까라는 관측은 뭐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여기 두 개가 나왔어요. 민주당을 향한 구애다. 또 바른미래당이 예전에 국민의당 같이 했던 호남 출신 의원들 그 손학규 대표를 중심으로 한 그쪽을 향한 구애다. 두 가지가 나왔고 그러면 또 다른 하나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 쪽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바른미래당이 예전에 새누리당 지금의 자유한국당에서 왔던 의원들은 바른당. 손학규 대표와 같이 할 수 없다. 지금 완전히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손학규 대표가 만에 하나 이쪽 민주평화당 탈당한 의원들과 함께한다고 한다면 그 바른정당 출신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 지금의 자유한국당 출신 의원들이 다시 지금의 자유한국당 이른바 비박계 의원들과 당을 함께하는 뭐 이런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말 뭐 이렇게 경우의 수로 하니까 되게 복잡한데요. 첫 번째, 두 번째 민주당에 대한 구애 부터 보면은 민주당 입장에서 이분들의 구애를 받을 것인가? 그럼 이분들 구애를 받으려면 총선에서 이분들이 어떤 경쟁을 하는데 민주당한테 이길 지역이 있다든지 수도권에서 캐스팅 보트를 형성한다든지 그걸일 텐데 지금 전 별로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구애를 받았을 때 실익이 없다. 그냥 두면 된다. 두 번째는 여기서부터 촉발돼가지고 이제 손학규 대표하고 이렇게 다시 이제 헤어지고 붙고 이런 부분인데 사람이 강하면요 새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다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있는 집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평화당이라는 집을 어떻게 하려고 하다가 이건 이제 안 맞으니까 나왔다. 그러면 이제 손학규 대표가 손학규 대표랑 개인으로 가치가 있느냐? 바른미래당이라는 그래도 제3당의 대표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저는 그거는 조금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자면은 손학규 대표가 바른미래당에서 나와가지고 의원 한두 분하고 또 거기도 또 비례대표도 있으니까 복잡해지는 건데 그렇게 했을 때 여기 이제 대한연대가 10명이 아니라 한 13명이 된다고 하면 그게 어떤 본질적인 변화와 뭐 양지 전환이 이루어지느냐 국민들이 볼 때 제3지대에 대한 그 수요는 분명히 있는 것인데 지금 이분들이 그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공급이 되느냐 거기에 의문이 있다는 거죠. 예. 제가 이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뭐 제3지대 신당 지금 신호탄이 쏘아졌다고 많이 평가를 하는데 결국엔 좀 불발탄이 될 거라고 봐요. 예. 이분들이 이제 탈당을 해서 제3지대에서 새로운 대한세력을 만들겠다라는 그러한 이유가 2016년 국민의당 어게인 국민의당을 한번 다시 해보자라는 건데 그 당시에는 호남이라는 강력한 지지 기반과 안철수라는 강력한 대선 후보가 있었거든요. 지역과 인물이 이들에겐 없어요. 지금 이 대한 세력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들의 그 시도는 결국에는 실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네. 결국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양대 거대 정당으로 수렴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지난 총선 때 국민의당의 선전은 대한민국에서 제3정당도 존립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분명히 의미가 있었는데 결국 4년이 지나서 국민의 수준은 그만큼 더 발전돼 왔다고 본다고 치면 다시 양당제로 좀 오히려 되돌아갈 가능성이 오히려 크다. 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년 총선 끝나고 바로 대선이 있기 때문에요. 예. 대선 후보가 있는 당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하나 변수는 선거제도가 과연 개편될 수 있느냐. 네. 이 부분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그 선거제도가 만약에 개편된다고 한다면 제3지대 정당의 가능성도 그만큼 커질 수 있다. 그럼요. 그렇죠. 그 정의당과 이제 바른미래당 아니, 그런 쪽에서는 의석수 확보가 커지니까 네. 향후 대선에서 어느 정도 일정한 지분을 크게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회의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지 못할 거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 점을 전제로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장성철 소장이 말씀하시니까 자유한국당이 완강하게 반대할 것 같다. 네. 예. 그래서 안 될 것이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탈당 기자회견하는 그림을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그 그림 속에서 저는 주목되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맨 처음에 장정수 의원은 지금 당적은 바른미래당인데 민주평화당 탈당하는 기자회견장에 저 맨 앞자리에 왔고요. 자, 맨 왼쪽에 이용주 의원, 박지원 의원. 자, 두 번째, 오른쪽 두 번째 최경환 의원, 그 옆에 유성여 원내대표. 자, 여기서 한번 멈춰볼까요? 천정배 의원이 유성여 원내대표 바로 옆에 서 있습니다. 천정배 의원이 민주평화당 탈당 대열에 서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 정동영 대표와 천정배 의원 혹시 예전에 천신정이라고 기억하십니까? 15대죠? 1996년 총선 때 새정치국민회의 통해서 국회에 등원하고 새천년 민주당 집권당 시절에 그야말로 천신정 하면은 바른정치 모임 해서 지금 여당의, 그 당시 여당의 차세대 주자들이 다 모여있다. 그 중에서도 천신정, 천정배, 신기남, 정동영 이 세 사람이 핵심이다. 여기에 김한길이라는 이름이 합쳐지고요. 그런데 신기남 의원은 이미 정계를 떠나서 소설가로 전업을 했고요. 정동영 대표와 천정배 의원이 등을 돌리게 됐습니다. 김영환 의원님. 네. 역시 정치권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는 경언이 다시 한번 실감나는 그런 날입니다. 네, 이걸 보면 다시 한번 그런 얘기를 생각하게 되고요. 사실은 이거는 뭐 또 새로운 그런 장면은 아니에요. 워낙 같이 과거의 동지들이 갈라서서 서로 싸운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 정치에서는 굉장히 흔한 모습이 오늘 다시 한번 연출됐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정동영 대표는 한때 집권 세력, 2007년 대선 때는 집권 세력의 대선 주자로 대선에도 출마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정동영 대표의 정치 여정은 상당히 힘들어 보였습니다. 민주당에서 공천을 주지 않겠다고 하니까 결국 미국 연수 왔다가 돌아가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민주당 후보를 떨어뜨리고 다시 당선되고 이제 민주평화당 대표까지, 제4정당의 대표까지는 됐는데 자신이 대표로 있는 정당은 완전히 몸집이 왜소화됐습니다. 정동영 대표는 떠나는 의원들 향해서 무슨 얘기했을까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말리고 설득했습니다만 노력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가지 말았어야 할 길을 끝내 간 것에 대해서 참으로 유감입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보아도 탈당의 명분은 없습니다. 명분 없는 정치는 죽은 정치입니다. 사욕의 정치입니다. 열 분에게 개인적으로 유감은 없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 분의 원로 정치인에게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열을 막고 탈당을 막아야 할 뿐이 이것을 기획하고 조종한 혐의를 벗을 수 없습니다. 결사체를 만들고 그리고 집단 탈당을 강제한 이분의 행태는 대표적인 구태 정치입니다. 앞으로 탈당파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후로 탈당파는 잊겠습니다. 예, 오늘 이후로 탈당파는 잊겠습니다라고 하는데 한 분의 원로 정치인에게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원로 정치인은 박지원. 다 아는 사람이죠? 네. 예, 박지원 의원. 네. 예, 박지원 의원이 앞에 나서지 않고 뒤에서 가만히 있는 이유도 바로 이런 또 비판을 의식해서이지 않을까 싶은데 민주평화당 탈당한 의원들의 목소리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정동연 대표가 비판하는 목소리도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정치인의 탈당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